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포터2 더블캡입니다. 이 차량 2011년식 약 17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3.7mm 나오네요. 45%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평범함 없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5.4mm 나오네요. 70%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원기어 말끔하고요. 볼 조인트들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원기어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는데요. 엔진 쪽 보셨을 때 엔진 오일팬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쭉 해서 누유 흔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도 보시면 손상 없이 말끔하고요. 머플러도 터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깔끔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29%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15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스티어링 오일 있는데요. 옆쪽으로 봤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다른 소모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옆으로 워셔액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상태 확인하셨고요. 소모품 비용 당장 추가로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쪽만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구조에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보조 없는 차량이고요.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정상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76,765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으로는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대시보드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한데요. 다만 자세히 보셨을 때 약간의 흠집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센터 페시아 버튼들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하고요.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어봉 상태,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보셨을 때 시트도 약간의 손상된 부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간 가운데 의자 보시면 약간 손상된 부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헤드라이트도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프론트 핸더도 깨끗한 모습, 사이드 미러 보시면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크게 파손된 부분 없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고요. 아래쪽에 휠 컨디션도 보시면 양호한 모습 확인됩니다. 뒷도어 쪽도 쭉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말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적재한 부분 보시면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있지만 크게 파손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적재한 부분도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까지 쭉 보셨을 때 여전히 적재함 쪽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도어 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도어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미러 옆쪽에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큰 파손 없고요. 프론트 핸더 리터치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포터2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